인형이 되지 않겠다. 저는 인생을 내던지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혼이. 아니요. 남자친구들은 감히 저에게. 공부하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성별이 약간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렸는데 여성이죠? 여성 맞나요? 네, 여성이에요.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 그러니 소녀들이 깨어나 내 뒤를 따라오라. 여성으로서 이제 여성을 위해서 힘써 주셨다는 그런 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구자는 이제 혼자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쓸쓸하고 외롭기도 한 이미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분 탓일까요? 여성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주장할 때 좀 안 좋게 보거나 달갑지 않게 보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아 그것 또한 불합리하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강박관념이 있고 또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남성이기 때문에 너는 강해야만 하고 울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성에 대한 이미지, 성에 대한 역할을 너무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남자친구들은 감히 저에게. 인형이 되기를 거부한 영원한 신여성. 그는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이자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나혜석은 일본에 유학하며 도쿄 사립여자 미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한 뒤 유화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는 서울에서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전이었다고 합니다. 이틀간 많은 관람객이 나혜석의 작품을 보러 찾아왔고 전시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듯한 화풍의 풍경화가 주를 이룹니다. 섬세하고 실감나는 농촌 풍경과 노동의 모습을 담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파리로 떠난 나혜석은 초기작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리의 야수파게 미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예술성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야수파와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새로 탄생한 그의 유화는 과감한 붓터치로 대상을 단순화하고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색의 중후한 색채를 바탕으로 그린 인물은 무희입니다. 모피코트의 화려함과 서구적인 신체를 보이는 인물을 통해 순종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난 신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잡지 개벽에는 개척자라는 목판화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근대 판화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작품은 자화상입니다. 어두운 배경과 표정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은 창조적인 표현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표현주의적 화풍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도 꼽히며 한국 최초 여성 서양화가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는 또 다양한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도 배워야 한다. 여성은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내가 여자요, 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내가 조선 사람이요, 조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아야겠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그는 불합리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어필했습니다. 1938년에 발표한 이혼 고백장의 경우 자신의 약혼, 결혼, 이혼 과정, 체린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밝히며 자신이 느낀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정조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며 주체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취미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세상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혜석의 근대의식과 그의 예술혼을 찬양하던 언론 및 사람들은 나혜석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불탔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가족과 친지도 외면했고 결국 그는 쓸쓸한 나그네의 삶을 살다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들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2019년 현재에도 불합리함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태도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혼이. 또 이혼 선언서에 이렇게 자신만의 외침을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써냈다는 게 더 멋있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내던지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인형이 되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으려는 모습이 작품 곳곳에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공인이었기 때문에 나약해지기가 참 쉬웠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또 여성의 인권을 계속 주장하고 외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Thank you.